비행기 자 아직입니다. 하트 누르고 있죠. 하트 눌러. 아 네 댓글이가 달렸고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붐붐카 안녕하십니까 지켜주신다. 어 됐습니다. 네 와우 일단은 저희의 드디어 첫 미얀마 프로모션 공연 일정 모두가 끝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 끝이 났는데 저희가 총 4번, 이틀 동안 총 4번의 쇼케이스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V앱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와우. 네, 찾아오게 됐는데 사실 미얀마 양곤에 처음 다들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그 맨 처음 이제 해외 나갈 때 항상 그 처음 가는 곳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설렘밤 긴장방이 있어요. 왜냐면 갔을 때 호응이 좋을 것인가, 맞아요. 알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미얀마는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아 정말 폭발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목이 거의 다 쉬었어요. 저도요. 네, 목이 쉴 정도로 정말 공연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랑 좀 즐겨서 아주 재밌는 추억 만들고 간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정말 행복한 추억을 쌓았어요. 아 맞아요. 네. 나머지 분들은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죠. 그죠. 말레이시아 때도 엄청 좋았는데 미얀마도 네. 마찬가지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또 새로운 곡들로 한 거잖아요. 네, 러브레이스랑 그러고 네, 저희 이제 그 릴레이 댄스 릴레이 댄스 미얀마 볼 미얀마 볼 저희의 릴레이 댄스는 제가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릴레이 댄스를 저희가 총 몇 곡 했는지 궁금하신 디아나 정답을 아신다면 공카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도 몰라요. 댓글은 저희도 잘 몰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저희 댓글을 한번 볼까요? 네. 네. 본격 댓글 러브레이스 와우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러브레이스 근데 안무 근데 진짜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누가 찾죠? 저요. 현우 네. 현우 씨가 네. 다 같이 릴레이 댄스 장인이래요. 저희 잘하신. 잘 맞았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진짜 좀 입맛을 좀 잘 맞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미얀마에 왔는데 제일 아쉬운 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미얀마 전통음식을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맞아. 보인가? 거의 다 이제 그 한국식으로 먹었어요. 저희가 음식을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내일 한번 네 맞습니다. 볼 수 있으면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있는 동안 또 맛있는 밥 챙겨주신 저희 이제 서포트, 음식 서포트 4 본촌 이름은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얘기하네요. 네, 이 부분은 오케이, 자 스킵해주세요. 옆으로 더블 클릭 두 번 하시면 됩니다. 자,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그, 댓글 중에 네. 그 디크런치보라 한국에 나중에 꼭 간다고 처음에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마워서 안 되는지 연락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또 와가지고 또 많은 팬분들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네. 이제 한국 돌아가서 뿌듯하게 이렇게 대표님한테 대표님! 대표님! 저희 금이 환영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같이 추억을 쌓을 사람들이 늘었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렇게 공연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좀 기분이 좀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을 때 그렇게 팍 하는데 또 끝나고 내려오면 되게 손살같이 지나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호텔에서 V앱을 하고 있고 근데 즐거웠던 건 사실이니까 맞아요. 네.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가. 이번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진짜 좀 미안해요. 미얀마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아닙니다. 형 씨가 어쩔 수 없었잖아요. 많은 디아나들한테도 너무 걱정을 안긴 것 같아서 뭔가 진짜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도 저 스스로 몸 관리도 하고 그래야 돼서 이제 조금 했는데 너무 많이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치료도 열심히 받고 해서 언니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플렉스 하는 현욱 씨의 모습 보여주세요. 플렉싱! 이런 상황에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미안하면 밥이다 사라. 명언인가요? 좋은 명언이네요. 그럼 디아나한테 밥 사주면은 현욱이 돈이 디아나가 밥 사줄 정도의 돈은 있잖아요. 밥 먹고 싶은 사람 네 오래 쓰는 분이 주세요. 안돼 진짜 와 안돼 그런 얘기 하지 마 얘들아. 하는 직원들의 목소리. 직원들의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게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또 저희가 지금 해외 온 만큼 이제 외국어 댓글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유라 씨. 네.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우게
러시아 러브 디크런치. 예. 언제 한 번 또 러시아도 가야 되는데. 다음 목적지인가요? 아, 언제 한 번 또 러시아도 가가지고. 네. 도중에 이제 보들보들 떨면서. 저희가 사실 딱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한 결심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못 가는 곳 빼고는 다 가보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연할 수 있는 분과 그리고 저희가 밟을 수 있는 땅이라서. 나중에 달에도 가야죠, 달. 아,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달에서 한번 팰리스 가보고 싶어요. 좋아요. 달에서 우중력벌. 우중력벌. 달. 달에서 한번 팰리스 추자. 좋아. 나도 달에서 토끼랑 같이. 네. 아, 좋네, 좋네. 괜찮다. 아. 네. 외계인들이 보고 아주 좋아할 수도 있어요. 달에 계신 토끼님 도와주세요. 입덕 갈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이렇게 아주 화려한 망상을 하고 있는 저희 디프런치입니다. 저희는 평상시 이러고 놀아요. 이러고 놀아요. 야, 우리 나중에 달에 가서 공연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되지 않을까? 예. 네. 근데 안 되겠지. 하면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네. 언젠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 너무 갔다는데요? 아, 너무 갔어요. 아니 뭘 너무 갔습니다. 이런 거 봅니다. 우주복 입고 팬미팅 하기는. 우주복. 토끼가 팬이야. 사실 바빴어. 토끼랑 팬. 어, 3절까지 갔어. 어, 디아나가 지금 한술 더 떴어. 네, 드리블 아주 잘 치네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또 짤막하게 남아 이제는 소감도 한 번씩. 아, 좋죠. 소감도 얘기를 해 필요하죠. 소감 좋죠.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어,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이제 추억을 많이 쌓고 네. 하고 이제 새로운 디아나들도 많이 만나고 했지만 사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항상 그래요.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과거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고 앞으로 또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우리 앞으로 또 새로운 디아나들과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함께합시다. 지지받을지 말이 충분하다. 지지받이. 딜란 씨. 아 네. 일단 벌써 뭐? 네. 벌써 뭐? 한 Keep your right nose. 일단 한국어로. 아, 예, 한국어로 하세요. 하세요. 일단. 네, 뭐지 이번에도 이 미얀마로 저희가 오게 됐는데 굉장히 이번에 또 생일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아,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해. 솔직히 네. 어떤 형한테 제일 많이 감동받았어? 솔직히 우비 형한테 제일 많이 감동받았어. 녀석! 그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솔직히 아니 나머지 솔직히 축하 많이 해줘서 나 진짜 많이 해줘서 장난이 형이 됐어. 알겠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오늘도 했어. 끝나고도 계속. 진짜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오케이. 빨리 한국에서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 분들한테 한마디 될까요? 네. 아, 네. 하세요. 네. 아니요. 마지막에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엔딩 각 잡는 거예요. 잡는 길. 저희가 미얀마에 와서 정말 안정적으로 다치지도 않고 정말 프로모션을 다 끝냈는데 이 일이 정말 짧다면 짧고 정말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아, 이런 투상적인 멘트 칠 거예요? 아, 형한테 배웠어요. 아, 알겠습니다. 형 트롤러. 사실 이 멘트는 형들한테 배웠거든요. 네. 좋아요. 아, 근데 맞긴 맞는 말이긴 해요. 이 일 동안 정말 전 후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후회가 없이 저희 미얀마 디아나 분들한테도 다 보여주고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후회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 주셔서. 알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네. 현 혹시? 네? 현 우유. 아 네.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공연 뭐라 그랬어? 스파이더맨 씨. 네. 일단 저희 이번 공연 미얀마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끝장이죠. 호응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그 호응에 진심이 느껴졌다는 게 아. 정말 우리를 좋아해 주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부족한 게 많아요. 팬들 대하는 거나 팬들과 이제 소통하고 인사하는 게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부족한 게 많아요? 네? 아, 자, 계속 얘기하세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계속 얘기하세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모습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월드투어 아니면 콘서트. 좋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포프와 빕. 남자랑 아이고야 아닙니다. 네, 남자 좋아. 네, 잠시. 좋았습니다. 네. 잠시. 네, 큰일 났어요. 참가요? 네. 네, 우선 이번 미얀마에서도 디아나랑 텐션 갑자기 죽어요. 텐션 갑자기 울라고 해요. 진지 진지 텐션. 아, 또 울다. 텐션 낮아진 게 아니라 또 울면 안 돼. 혹시 어때요? 오케이 얘기하세요. 자, 네 이번 쇼케이스를 4번 했는데 4번 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는 디아나 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사랑해요. 네. 오케이, 자 이제 민혁 씨. 아 네, 저요. 일단 저는 길다면 길고 좀 짧으면 짧다고 생각합니다. 뭐가요? 이 미얀마에 있는 시간이 총 지금까지 3일이지만 3일이면 짧지. 그렇죠. 지금까지 3일이지만 짧지만 전 좀 길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미얀마에 있는 디아나 분들과 많이 소통도 하면서 이제 함께 못했던 말들도 하면서 이제 저희의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약속한 게 하나 있거든요. 뭐죠? 뭐였냐면은 이제 나중에 꼭 또 미얀마로 오겠다. 아, 그런 말을 한 게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꼭 미얀마로 오겠습니다. 아, 과연 민혁이는 이제 의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와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현 호영. 현 호영. 네, 우선 미얀마 스케줄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미얀마도 고생했고 디크런치도 고생했고 여러 스태프분들도 네. 고생했고요. 고생했어.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가고 아까운 시간이 아닌 만큼 꼭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디크런치가 되겠습니다. 아, 책을 읽더니 진짜 말이 많이. 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좋아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데 저는 이번에 제시한 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미치. 현 오시. 현 오시 안 되겠네요. 현 오시 100분 같은 1분 소감. 요 괜찮아요. 늘 있는데. 왜 그래? 아니야. 100분 같은. 100분 같은 1분 소감. 가시죠. 출발. 저도 일단은 저희가 이틀 동안 이제 쇼케이스를 또 진행하면서 이제 많은 추억이 이제 곱게 적어서 저희 추억 바구니에 잘 담겼던 것 같고요. 이제 미얀마에서 본 디아나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이 브이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께도 한 말씀 하고 싶은데 Don't forget you.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응원하시고 계시고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계신 디아나 분들도 항상 저희가 알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잘 마무리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n't forget you. 네, 오비하기 전에 또 하트가 10만. 와. 깔끔한 집. 와. 와. 미얀마에서 처음 받아보는 하트 10만이네요. 와. 오늘 또 이번에도 포토 타임 한번 가죠. 아, 자, 네. 다 같이 가족끼리 뭉치세요, 뭉치세요. 뭉치. 하나, 뭉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펼쳐 잘 하셨죠? 오늘 인생에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제 마지막 제가 이제 소감을 할 차례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저희가 해외에 나오고 공연을 하고 많은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이미 봤던 디아나도 만나고 하면서 되게 저희 디크런치 자체가 전부 다 소년에서 좀 이제 좀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공연을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사랑들 이제 그런 것들로 점점 성숙해져 나가고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현우가 얘기했듯이 아직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배워 나가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실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끼리 진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열 중에 적어도 다섯 정도는 항상 지키려고 하는 그런 디크런치 될 테니까요. 저희도 디아나한테 받은 사랑만큼 돌려드리는 그런 디크런치가 되고 싶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멋진 오브이가 되고 싶습니다. 삼촌만큼 사랑해.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 디아나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이제 맞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막 아픈 디아나들이 좀 많더라고요. 건강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뭐 그 항상 이제 아픈 곳이 있으면 찜질하시고요. 제가 할 말인가요?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거에 굉장히 네. 또 지식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마사지, 스트레칭 저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감기가 걸리셨다 그럼 약을 꼭 드세요. 네. 시간이 약이다. 이걸 마시고 일단 꼭 약을 드시고 푹 주무시고 하면서 뭐 꼭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디아나들이. 꼭 그 이제 약 안 먹고 그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이 뭐 됐다. 그런 거 보지 않고 일단 괜찮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형 아니야? 약이 시키죠. 천이 형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약을 요즘 꼬박꼬박 내가 바이러스보다 세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러면서. 네. 아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못 오신 디아나 분들께도 너무너무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공연을 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다음번에는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다음 네. 네, 계속 일단 해보세요. 점점 더 이제 저희가 큰 공연을 해나가면서 저희 야망, 앰비션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션, 앰비션! 네. 그리고 이제 딜런이의 영어 멘트 딱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콜! 아, 네, 라. 까끔. For all the international fans, thank you so much for celebrating my birthday, first of all. And it was the best birthday I've ever had. And for Myanmar fans, your fanchant was so loud. It was the best. Thank you so much. And we'll never leave you alone. Love you. Thank you.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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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ove you. 저도 딜런이 영어 할 때만큼은 저보다 한참 형인 것 같아요. 느낌이 확 나요. Don't forget you. 제가 그래서 요즘 영국 발음 좀 연습하고 있거든요. Don't forget. 한번 해주세요. 좀 더 연습하고 있다는 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얀마에서의 이제 일정을 끝내고 저희 디크런치도 또 이렇게 또 하루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켜봐주신 모든 디아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그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하트나 또 한번 해볼까요? 줌줌 자, 또 미얀마어로 사랑해요가 하나, 둘, 셋, 치테! 네, 라바, I love you. 네, 이 멘트로 저희가 또 이제 공연장에서 굉장히 또 힙스럽잖아요. 되게 맛있죠? 아니, 네. 호응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가야죠. 저희 네, 한국으로 가야죠. 네, 그러면 저희 너무 지켜봐 주신 디아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지크런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둥그! 크런치 감사합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칫대. 칫대. 안녕. 사랑해요 미얀마. 미얀마 또 올게요.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